빠하 반갑습니다. 박병현입니다. 그 말씀드렸었던 비접촉, 이거 전형적인 패닉 브레이크 사고예요. 비접촉 패닉 브레이크 사고. 커브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갔다가 정상적으로 아무 잘못 없이 진입한 자동차 보고 깜짝 놀래가 브레이크 콱 잡아 딱 쓰러지는 거예요. 이게 패닉 브레이크예요. 패닉 브레이크가 뭐냐면은 깜짝 놀래서 브레이크도 컨트롤이 필요한데 아몰라 몸에서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콱 잡아버리는 거예요. 이게 의식을 할 수가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콱 잡아버려가지고 앞에 락 걸려서 쓰러집니다. 그래서 ABS가 바이크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분들은 ABS가 꼭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브레이크를 잡을 때 왜 손가락 한 개나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요 사건과 브레이크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는 게,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면은 이게 힘 조절이 불가능해져요. 깜짝 놀라면은 손가락 4개를 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다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힘는 힘껏 다 잡습니다. 근데 손가락 한 개나 두 개로 잡는 버릇, 평상시에 그렇게 다니는 운행하는 습관을 들이셨다면은 손가락 두 개 갖고 아무리 세게 지어보더라도 물론 성능 좋은 브레이크는 락이 걸려요. 근데 어지간한 스쿠터나 이제 쿼터급 이하 바이크들은 손가락 두 개 가지고 있는 힘껏 놀래서 꽉 잡더라도 락이 걸릴 만큼, 빗길에서 넘어지겠지만 마른 땅에서는 락이 걸릴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손가락 두 개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.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.